자주 찾아오세요? 어, 그럼 아무래도 일터가 여기니까 매일 오죠. 가까이 지내니까 결혼하고 친정 옆에 가까이 지내니까 너무 힘도 되고 또 이렇게 아기를 키우면서 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러면서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주말 되면은 가족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뭐 난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가정적이신 것 같으세요? 가정적이에요. 그죠? 가정적이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지 뭐. 버틸려면 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. 공원 가야지 뭐. 공원 가서 무료 급식 400명 중에 한 사람으로. 드라마며 연극이며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여유를 되찾게 되는데요. 제 삶의 이유가 바로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이겠죠. 아침에 빨리 오라고 갔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늦게 왔지? 말기네. 그 신장 말기암이요. 신장암 말기라는 말이었어 그게. 무슨 벼락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. 그런 그 진단을 받고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그 병을 앓더라고. 그날서부터 얼굴이 까매지기 시작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진짜 내일 모레 갈 사람 같이 되더라고. 그게 이제 근육하고 피하고 지방하고가 뭉쳐가지고 신장을 거의 다 이렇게 덮은 거야. 그러니까 의사들이 봤을 때는 신장 3분의 1만 덮어도 암 말기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덮어 있으니까 의사들은 이제 그건 진짜 암이다. 그러니까 지금 신장이 하나 없는 상태지. 잘라내가서 그걸 이제 그 이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은 아니다. 옆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, 그리고 항상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 건강이라는 게 늘상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를 그때 더 많이 이렇게 절실히 느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하지.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저희 가족의 건강과 행복 역시 자연 속 삶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. 처음엔 아내 반대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끌어안는 자연의 품에서 크고 작은 추억들로 행복을 채워나갔는데요. 우리가 이제 그 즐겨서 대화를 중심으로 한 한 잔이 있는데 그 한 잔 마시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 해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로. 그래, 여름에는 또 여기다가 모기장을 크게 해가지고 아래다가 또 깔고 그리고 여름에 자고. 저는 여기 오기를 특히 이 공간 오기 진짜 싫어했던 게 벌이 너무 많았어요. 제가 여기 벌. 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 무서워했어요 어릴 적에.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여기 흉터가 있는데. 그래 맞아. 이게 말벌 여기서 놀다가. 그래, 맞아. 그치.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여기 안 옵니다. 시원하게 탁 트여 있어 저와 아내에겐 오붓한 데이트 장소였지만 아들에겐 두려운 곳이었네요.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우철교와 이어지는 이곳은 저만의 공간입니다. 이렇게 뭐 연희 사람들 쓰는 그런 공간이나 똑같은 그런 공간이지 뭐 특별할 건 하나도 없고. 제가 연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4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. 그 세월만큼 제 손때가 묻어있는 소중한 공간인데요. 이 공간에서만큼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닌 연기자 정동환으로서 집중하게 됩니다. 우리 집 중에서 비행기 하면 그 종이 비행기 하면 종이 비행기 끝자락이기 때문에 요 밑에가 이렇게 낯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지붕이 낮아서 여기서 나는 그 물소리 빗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 이렇게 직접 가깝게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연극했던 대본들 옛날 대본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 젊은 시절 사진도 저기 어디 있지? 이게 젊은 거야? 뭐
그때나 이제나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. 어쨌든 저 모습하고 지금 선생님 모습 다르죠?